이일민 씨 나와주세요. 아 궁금했어 궁금했어. 남자의 코트. 김두한 아니야 김두한? 저 정도면 이불 아니에요 이불? 오 코트가 거의 복숭아뼈까지 내려가 있네. 오.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. 어머 세상에. 안녕하세요 이일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 환영합니다. 분위기도 좋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아니 안 더워요? 아니 좀 더워요. 덥죠? 컨셉인데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. 아 그나저나 저희 아버지께서 이 옷은 꼭 입고 나가라 그래야지 다른 출연자들보다 좀 더 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. 아버지가 누구예요? 아 아시는 분이세요 저희가? 예 그 저기 탤런트이시자 저 요즘에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자 준자십니다. 이동자 씨 느낌이 약간 느낌이 있어요. 예. 근데 아들이 더 잘생겼다 아빠보다. 감사합니다. 아버님께서 훌륭하신 분인지 알겠는데 오디션 오디션이니까 네, 저희가 맞습니다. 정말 진중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, 더 진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박진 씨 11분의 하트를 주셨습니다. 자 예비 합격 하셨습니다. 일단은 롱코트가 사실 너무 포근해서 노래 부르다가 잠들 수도 있는데 본인의 딸 라인대로 제대로 잡고 불렀고 특히 눈빛이랑 목소리도 너무 좋았어요. 아. 표정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. 멀리서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행사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. 사실 저는 그 표정이나 그 제스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멀리서 보는데도 그 막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. 눈썹이 막 자 조용수 씨는 하트 누르지 않으셨습니다. 제가 안 누른 가장 큰 이유는 음정인데 맞아, 음정이 보통 긴장을 하거나 많이 그러면 뭐 플래시 되거나 뭐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노래를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배웠거나 해보지 않은 느낌이 계속 샵이었어요. 그러니까 목소리 굵은 사람이 계속 샵일 때 노래가 되게 불안하고 뜨게 들리거든요. 되게 아마추어 느낌도 나고. 이름마저 잊은 채 나이마저 잊은 채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샵 음정을 가는 거 보고 아 조금은 더 노래를 배우고 오시고 연습을 하셔야 다음 라운드 가서 소화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쉽지만 하트를 못 누르게 됐습니다. 네. 이 일미 씨는 하트 11개로 예비 합격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